YTN 건강수첩, 이 시간 진행의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우 교수입니다.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 10가지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는 흔히 정신질환자에 대해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, 격리 수용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온순하고 위험하지 않으며 격리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또 정신질환에 대해서 낫지 않는 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의 발달로 대부분의 정신질환들이 잘 치료가 됩니다. 정신질환이 유전된다고 생각하지만 유전이 되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. 정신질환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. 또 정신질환자는 이상한 행동만 한다, 대인관계가 어렵다, 직장생활을 못한다, 운전, 운동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증상이 심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고 증상이 회복이 되면 다 정상화가 됩니다. 또 정신질환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도 정신질환을 극복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. YTN 건강수첩,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우 교수였습니다.